저기 가다 가더니 저기 아 군대에서 인생의 꿀맛을 봤어요. 군대 어디지? 그 육군 나왔는데 보직이 조금 비교적 저는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보직이 CP병이라고 CP 이제 대대장님 이렇게 모시는 당번병 그냥 이제 하루 일과가 출근해서 일단 청소하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지 화분 키우시니까 물 주고 커피 그래. 내리는 커피 그래. 엽차진 갖고 와 이렇게 네. 옛날에 엽차 그거 해드리고 호두 전투화 닦아드리고 이제 다림질 싹 하고 아 이거 살림꾼이네 무슨 메이드복 같은 거 입고 보니까 그래서 메이드니 진짜 단정히 했어야 됐어요. 제 상태를. 아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TV 보고 우리 저 대장님이 아, 저 친구가 타준 커피가 참 맛있었는데. 할 거야. 그분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셔서 교회 이제 반주하는 사람이 병사가 이제 전역을 하는데 저는 그때 피아노를 칠 줄 몰랐어요. 무조건 치라는 거예요. 근데 군대는 또 하면 치라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. 아니 또 음악 쪽으로 이제 또 기타를 치면 그래서 조금 접근하게 좀 어떻게 배워가지고 또 군대 찬송가는 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찬송만 부르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배워서 저한테 지금 도움이 엄청 됐죠. 아, 그러네. 아유. 사모님이 되게 저 예뻐해 주시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그때 경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에요? 강철 부대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약철 부대.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약철 부대. 저처럼 아까 그 인천의 소부라고 할 때 내가 그런 발상을 많이 하는구만. 그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땡보부대 네, 땡보부대 모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 모아놓잖아. 불평불만 엄청 많아. 진짜로 내가 나도 그 출신이었었는데 야, 너 얘기도 하지 마. 모여가지고 뭐 거기는 막 뭐 힘든 거 하잖아요. 저희는 공기, 줄넘기, 훌라후프, 그다음에 뭐 잘 숨어있기 이런 거.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. 뭐. 이런 거 정말 잘 되길 빕니다. 네, 그래요. 아유, 예. 자 우리 비주얼 가수 카드가든이 아주 놀랍게도 MZ 세대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가 놀리는 거잖아요. 레인지가 넓어. 진짜 정확히는 저는 밀레니엄 세대인 거죠. 젠지는 아니고 90년생이라서. 90년생이면 뭐. 밀레니엄 세대죠. 근데 그 한 몇 살까지도 봐요? 45 정도. 느껴져. 전 지금은 이제는 제 나이를 좀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는 카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분 있었어 옛날에 어. 저한테 카드 만들라고 고등학생 고등학생한테 카드 만들라고 자 우리 여기